애니몰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몰로 TK 헤드입니다. 좀 어색하네요. 둘이 바뀌니까 이상하네요. 예. 이왕이면 2편으로 돌아왔어요. 이제 볼드를 고정을 시키고 수초 식재를 하겠죠. 아.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종 이 작업이 되기 전에는 이 본드를 쓰지 마세요. 또 뭐 움직일 여지가 있을 때는. 사실 이 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만 틀어줘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로 잡아주시면 좋고요. 저는 엑시아 911 저희는 요거 씁니다. 예. 돌길이 붙일 때. 엑시아 911이 좋은 게 멀리서도 이렇게 쭉쭉 뿌릴 수가 있어요. 사이사이를. 그래서 붙일 때 되게 좋습니다. 이게 제가 왜 하냐 싶으실 텐데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가 다른 돌입니다. 네, 한 돌 같이 붙여놨는데 다른 돌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좀 붙여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기가 막히게 한 돌 같네요. 아, 네. 많이 말씀 저희가 드렸지만 그렇게 본드를 뿌리고 한 얼마 정도 있는 다음에 물을 넣느냐 그걸 항상 많이 질문해 주세요.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생물에 전혀 지장 없고요. 네. 하루 정도면 제일 좋습니다. 하루. 딱 하루 정도. 하루 지난 다음에. 네, 말리셔도 딱 좋아요. 네. 방금 했던 작업 주 목적이 볼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주기 위한 거니까 물이 들어가든 뭐 바닥재가 이렇게 흐르든 이래도 그대로 좀 같이 가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돌 이런 세팅이 완료되면 접착제로 붙여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수초 식재 이제 해볼게요. 돌 배치가 끝났고 고정까지 해줬습니다. 이제 수초를 심어야겠죠? 예. 저희는 일단 여기 사용할 수초들은 전부 다 무균 수초입니다. 무균 수초. 아래 보면 이렇게 배지가 있죠? 네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제거가 돼요. 손으로 일일이 하시면 남는데 제가 제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냥 흐르는 물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다 제거가 간단하게 돼요. 이 친구는 미크란테뭄 몬테카를로고요. 자, 네. 이거 미크란테뭄 몬테카를로. 이걸 어떻게 심느냐? 네. 그냥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선. 요 정도. 요거 좀 더 작게 하셔도 되고. 뿌리가 여기 하단에 완전 작아요. 요게 뿌리입니다. 살짝 올라온 네. 거? 그래서 심으실 때 뿌리까지 살짝 좀 들어가게 해서 잎사귀 살짝 나오게 심어주시면 돼요. 아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식재하시기 전에는 요 정도 뭉치로 이렇게 조금씩만 해놓으시면 조금 뜯어서요 해주시면 바로바로 심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요 작업은 해주시고 식재해주시면 좋습니다. 사실 이것보다 더 작게 작은 뭉치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뭐 이 정도로 합니다. 네. 약간 모내기 하는 기분이 들어요. 네. 정경수초 심으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. 네, 일단 다 나눴고요. 이제 한번 식재해 볼게요. 예. 일단 식재하기 전에 물기가 살짝 있어야 돼요. 이걸로 전체 소유를 한번 뿌려줄게요. 수분이 좀 있어야지 뿌리를 심고 뺐을 때 딱 잡아줍니다. 식재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거의 잠기도록 심어주네요. 네, 살짝 보일랑말랑 거의 보일랑말랑 이걸로 심어주시면 됩니다. 한 2, 3주? 네, 어느 정도? 3주에서 한 달? 3주에서 한 달? 조금씩 퍼지는 게 보일라면 본격 모내기가 끝났습니다. 심어볼게요. 좀 크게 크게 한 것도 있는데 힘들었어요. 일단 기본적인 식재가 끝났습니다. 여기 요 위쪽 부분에 미니 헤어, 여기 위쪽에 미니 헤어 글라스를 심었고요. 나머지 요렇게 T자, 거꾸로 된 T자 모양이네요. 요 부분에 미크란테뭄을 심었습니다. 그 미크란테뭄이나 이런 쿠바펄 같은 전경은 과하게 많이 식히시는 게 나아요. 이게 하다가 모자르면 나중에 뜨문뜨문 자라거든요. 그러면 자라는 퍼져가는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부터 이렇게 좀 과하게 좀 심어주시는 게 한 번에 퍼져나가는 데는 좀 보시기 좋습니다. 스로징 레펜스 뭐 요런 데 심을 거 여기
여기 심을 것들을 주문을 했는데 누락이 됐네요.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상태에서 물 채울게요. 엄청 살살 틀어주세요. 나 나와? 나와. 각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네, 나와, 나와. 너무 잘한데? 서볼까? 아니, 가. 드레인으로 물을 한 100% 정도 갈았고요.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수초를 보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DK입니다. 이제 최종적으로 레이아웃도 마무리 됐고요. 마지막으로 돌을 좀 만졌어요. 저 위쪽 보면 위쪽이랑 뭐 이런 거 조금 바꿨는데 이제는 조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저 안쪽 보면 콘치어나 뭐 그런 류의 수초가 저기 있던 거를 제가 뽑아왔어요. 잔디 같은 거. 좀 더 잘하면 그쪽 부분 좀 채워줄 것 같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미크란 태몽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냐, 미크란 태몽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러실 분 있는데 저거는 받아온 겁니다. 이미 수중화되어 있는 뭐 이런 뭉치들을 한 4-5 덩어리 저걸 발판으로 해서 좀 쫙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스트로징 레펜스 좀 받아왔거든요.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해서 저 뒤쪽도 그렇고 스트로징 레펜스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기존에 심어놨던 수초들, 헤어글라스나 기존에 먼저 심어놨던 미크란템들도 이제 러너를 시작하고 있어요. 앞으로 여기서 한 2-3주 정도 더 지나면 훨씬 볼만해지지 않을까 싶고요. 현재 액비 같은 건 전혀 안 쓰고 있고요. 오로지 환수랑 고압이탄, 조명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수조입니다. 이화금이 수조 세팅기의 DK였고요. 테디였습니다. 안녕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항은 망한 어항입니다. 네, 굉장히 망한 어항이고요. 왜 망했냐면 수초가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. 색깔도 좀 뜨고 있고요. 제가 하던 방식대로, 전형적인 방식대로 했었고 일단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실패한 어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애니멀로우 TV